요즘 전 세계가 아파트 열풍입니다. 블랙핑크 멤버 로제와 세계적인 팝스타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신곡 얘긴데요. 한국의 술자리 게임에서 차가 난 이 곡이 제2의 강남 스타일이 될 거라는 평입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반복되는 가사와 좌우로 고개를 흔드는 이 동작. 로제의 신곡 아파트의 핵심입니다. 평소 로제가 좋아한다는 술자리 게임에서 차가 냈습니다. It's actually like when I first started drinking, I have a song called Apartheid and they're like, what? They're like, what? And I'm like, right? I love that. 생소한 한국의 술 게임에 전 세계가 열광하며 챌린지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게임, 게임 스타트! 브루노 마스가 직접 연출한 뮤직비디오에는 태극기를 들고 건배를 외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국내에서도 중독성 강한 멜로디에 수능 금지곡으로 불릴 정도. 아파트는 발매 5일 만에 유튜브 1억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발매 직후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에서 한국 여자 솔로 가수 최초 1위, 일주일 만에 1억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한국 음악 방송에선 처음으로 1위에 오른 브루노 마스는 아침 내내 울었다고 소감을 적었습니다. He's been so helpful. He has like a vision for everything. It's so good. I'm such a big fan. 지난 2012년 말춤 열풍을 일으켰던 싸이의 강남 스타일에 이은 또 한 번의 열풍 아파트. 다음 주 초 빌보드 핫100 진입이 유력한 가운데 차트 상위권에 오를지 이목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